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 세계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놀리고 조롱하는 의미가 아닌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표현, 별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쉽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어떻게 실행했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행일치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믿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왜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교훈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7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목사들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 셀리더 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4장이 증거하거든요. 그 중에 선지자들은요, 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후일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릅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일까요?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저 뒤에 사도행전 2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세 차례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그곳에 찾아와서, 바울님, 거기 가면은요 당신 붙잡힙니다, 큰 고욕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통해 또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요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던 그 예언에 따라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온 예루살렘 전역을 휩쓸게 되는데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글라우디오가 AD입니다.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즉위하고 있을 때 그중 46년에서 48년까지 팔레스틴 지방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정확히 기록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성령으로 말하되, 이 구절을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dia tu pneumatos, 영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요 prompt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예언하게 했다. 그리고 말하되라고 했을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세메이온은 기적, 표적, 이사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였거든요. 자, 그러면 뭘 말합니까? 아가보가 귀신 들려서 자기 예측에 의해서 점쳐서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아가보를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그 시대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가보 때문에 흉년이 임한 겁니까? 아니요, 아가보는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가보를 통해 흉년을 예언하게 하셨고, 흉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 왜 예배드리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덥고 힘든 여름철에 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대마다 재난을 허락하실까? 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지진, 기근, 허리케인, 태풍.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이해 못할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신앙 깊지 않은 분들이,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며, 선하신 분이라며, 의로우신 분이라며 왜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재난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성경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펼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요, 욥기의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욥이라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복 줘서 그래요. 자식도 많이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니까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욥의 그 자식들, 가진 것들, 돈들 다 뺏어가면 과연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저로 한번 시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단 한 가지,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재난도 고난도 우리 삶의 어려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재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주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즉 사탄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져오게 될 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조차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삶의 문제를 주시는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진짜 더위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에게는 뭐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집에서 씻고 나오는 순간부터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아,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막 그냥 너무 뜨겁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잘 아시죠?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소비 형태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 세상이 멍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페인은요 최고 기온이 45.7도에 달하는 폭염이 계속 이어진대요. 그 옆나라 포르투갈에서는요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 사망자 수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 폭염으로 인한 산불과 기근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깨닫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천지만물을 좀 아껴서 사용해라. 저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탄소금식. 적어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일회용품 쓰지 말고 에너지 아껴 쓰고 차 타고 갈 거 좀 걸어 다니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왜 허리케인, 태풍, 지진, 기근 왜 허락하실까요? 이 잠든 세계를 깨우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한낱 조물주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고 흠없게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 개인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 119편 67절로 71절 가운데 제가 67절과 71절 말씀을 읽어봐 드릴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가장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실까요? 아, 물론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 받으시겠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를 체험할까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내린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가 내 귀소로 들려오고 목사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박힙니다. 심령 속에 콕콕 들어박힙니다. 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런 심령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한 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마음속에 들어박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신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실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변치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장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비록 육신에 헤어지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을 받으셨다라고 믿고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마냥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간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에게도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와 탐욕에 물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죄를, 탐욕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는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장난치려고 우리에게 고난,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이야.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암에 걸립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욥을 더 크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더 귀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일 핫한 찬양 사역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마카스 찬양단의 소진영 간사입니다. 이분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이런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저분이 25살 때 고칠 수 없는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이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라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 백혈병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엄청나게 비싼 약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치료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치료하면서 결혼을 못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찬양단에 들어가서 한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못 가질 거라고. 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위해서 계속 또 약물을 계속 약품을 계속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갖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이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을 끊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약을 1년간 끊으셨대요. 1년 동안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임신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까요? 그런데요, 이분이 후일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아이를 가지셨거든요.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상담받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만약에 약을 끊고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먼저 임신을 했더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죽거나 장애인이 됐을 거라고. 왜? 몸에 남아있는 약품 성분 때문에 그 아이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다고.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체험한 저 소진영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그 찬양의 가사 일부를 읽어봐 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오늘 이 찬양 댁에 가서 돌아가셔서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진영 간사에게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욥에게 허락해 주셨던 더한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인근 팔레스틴 지방을 휩쓴 대흉년은요, 이 소식이 480여 킬로 떨어진 안디옥에까지 금방 전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답니다. 어렵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좀 도웁시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부조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영어 성경에는요, help 혹은 relief라고 번역을 하고요. 헬라 원문에는 디아코니아라고 사용이 됩니다. 주석 성경, 그러니까 조금 두껍고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 옆에 이 부조라는 단어 옆에 무슨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단에 그 주석을 보시면은요, 섬김, 그리고 봉사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섬김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문맥상 볼 때 이들이 나타낸 부조는요, 헌금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들은 돈을 모았어요.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힘대로 한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의 맥락에 헌금이라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목사 중 하나입니다. 왜? 제 마음이 그래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을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습니다. 힘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관한 설교가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헌금 설교로 은혜 받았다 저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 설교는 잘못해서 문제지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종인 저에게 있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헌금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다고 기록하죠?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헌금은요 억지나 강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작정하라고 했습니까? 목사가 사도가 얼마씩 하라고 각각 배당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감동이 닿는 대로 헌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많은 이 땅의 목사들이요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만큼 해야 됩니다.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멍들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헌금은 제2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땀방울을 흘려서 얻어낸 물질이 바로 그 돈,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의 제2의 생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헌금 강조는 종교적 공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힘에 붙이도록 헌금해야 된다. 땅 문서 집 문서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해라. 여러분 다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신천지나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지요.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런 헌금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집 문서 땅 문서 다 팔아다 교회 다 갖다 바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헌금을 어떤 마음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휩쓴 흉년이 안디옥 교회는 무관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 먼 땅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환경을 살아갑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각각 그 힘들어 했다는 그 헌금의 내용은 내가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런 정도의 헌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왜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헌금의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과하게 헌금하지 마세요. 분에 넘치게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다 이것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제2의 생명의 물질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나를 잘 기억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렙돈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물질과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책을 통해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올바른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모습은 십자가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
이 십자가 모양의 뜻은요, 위로는,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양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성도들을, 그리고 발 아래 물질을 두고 살아가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수십 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에까지 올랐으면서도 아직도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걸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가 이런 헌금을, 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29절 말씀에 그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주체를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의 성도들이요, 제자가 된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지만 점점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삶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점점 자라나 제자로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내 믿음을 표현하는 데까지 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수련회 때 많은 은혜 경험했다고 우리 채은이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은혜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교회 성대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을 행실로 나타낼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돈 안 벌어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도 헌금하고 싶은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삶의 예배로, 삶의 영적인 예배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는 겁니다. 아까 D공동체 홍보 영상 보셨죠? 이 땅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꿈이 없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D공동체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비전을 품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가장 아름다운 헌신 봉사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음악을 듣고 설교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앤디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부른 Moon River라는 팝송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이 부른 곡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앤디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이 곡을 계속해서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더라고 해요. 이분이 평생 만 번 이상 이 Moon River라는 곡, 자신의 대표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참 귀한 사실은 이분이 언제 이 노래를 부르든, 어디서 이 노래를 부르든 간에 듣는 모든 이들이 가슴 저미는 그런 깊은 감동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앤디 윌리엄스가 Moon River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그는 그 노래를 언제나 처음 부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도 처음 부른 것처럼 매번 최선을 다해서 불렀을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가장 빠르고 귀한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만 감동시켜도 있는 걸 없는 거 다 빼서 줄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한 삶의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예배를 실제 삶에서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셨고 욥을 회복시켜주셨고 소진영 간사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아래 최선을 다한 영적 예배를 계속 이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혜, 축복 충만히 누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